3.1정신 이어받아 통일성업이로 가자. 민족의 날 3.1절은 힘찬 소생의 봄을 장식하며 또다시 밝아왔습니다. 올해 들어 41번째를 맞는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엄숙한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정오 파고다 공원에서는 독립선언 기념비의 기공식이 베풀어져 많은 인사들이 삽을 들고 기념했습니다. 또한 3.1당에서는 33인 중 돌아가신 고 31인에 대한 추도식이 거행되어 가시님의 유덕을 흠모했으며, 이날 밤 서울 거리에는 41년 전 일제항구에서 일어선 우리 민족의 의기를 상징하는 듯 봉화의 행진이 벌어졌는데, 전국 문화단체 총연합회에서 베푼 백불 행진은 선병희 선생과 이승만 박사 그리고 윌슨 대통령의 초상화를 앞세우고 서울의 밤거리를 휘황하게 수놓았습니다.